송원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큰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인왕산을 비롯해서 충북 홍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매시간 지금 새로운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봄철 산불 참 언제나 이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자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간 것을 특히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지지층의 그 달콤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패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송원재TV를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 35년 넘게 이렇게 정치권 또는 뭐 시사 취재를 하면서 주로 국회의원들, 보좌관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취재도 하게 되고 또 제가 쓴 기사에 대한 반응도 듣게 되고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은 아무래도 뭐 정치 전문가고 매 시각 일어나는 이런 시사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몇 마디만 던지면 되는 이렇게 생략이 심했습니다. 대화에서 뭐 국정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시사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생략이 굉장히 심하다. 제 말 속에. 이게 오랜 동안 습관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일반 시청자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업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략이 심하면 불필요하게 어려워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제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기사를 쓰면 주로 기사를 쓴소리하는 기사 이게 좀 폼이 납니다. 잘하고 있더라도 좀 잘하고 있더라도 더 잘해야 한다.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이게 무게감이 좀 나가고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기자는 또 좀 비판적인 게 사실은 편합니다. 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권력자가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좋은 기사, 소위 빨아주는 기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기사를 쓰려면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써야 합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사는 뭐 대충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입니다. 비판적인 기사는 좀 대충 써도 됩니다.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구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지금 뭐 삼성이 좀 잘하고 있어도 지금 정부가 좀 잘하고 있어도 비판 정신을 잃지 않구나. 좀 뭐 기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줍니다. 주변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소리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잘 못하는 부분은 잘 못한다. 이 엄정해야 하는데 쓴소리 하는데 재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국회의원 경우에 정치 경우에는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기사를 잘 봤다. 정말 앞으로 뭐 자신이 참고하겠다. 따끔한 충고였다. 정말 뭐 새겨듣겠다. 전부 이렇게 기사 잘 봤다. 뭐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좀 우쭐해집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부 기자들 경우에 가장 참 어려운 데입니다.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 여론을 언제나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막 기사 쓸 게 없으니까 기사 쓸 거 없을 때는 비판적인 기사 대강 쓰면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쓰는 기사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뭐 세게 듣겠다 이렇게 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그러면 기자들은 우쭐해서 뭐 자기가 기사가 그대로 좀 먹혀들고 있구나.
소위 말빨이, 글빨이 좀 묵혀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를 빨아주는 좋은 기사도 쓰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사냐 나쁜 기사냐는 이게 비판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사가 얼마나 팩트에 충실해서 얼마나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느냐겠죠. 뭐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그걸 잘해야겠다.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말씀,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신평 변호사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신평 변호사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주 통화도 하고 뭐 자주 연락을 했으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멘토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과거 윤여준이었죠.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윤여준이 자신이 안철수의 멘토라고 했다가 안철수가 그런 멘토 200명, 300명 있다라고 하니까 윤여준이 뭐 굉장히 화를 내고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정치인 중에 지역구에 가면 전부 형님이고 누나고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동생입니다. 선거하다 보면 멘토 1000명, 1만 명 됩니다. 문제는 제가 신평 변호사를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신평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이죠. 서울대 법대 74학번이죠. 제가 이 부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치 평론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치 평론 또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대신에 언론이 어줍지 않게 정치 현실에 개입을 한다든지 종교가 정치 현실에 개입하는 경우도 최근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100의 99가 뭔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언론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는 길입니다. 언론은 종교는 뭐 학계든 교수나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정치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거기까지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걸 섞어서 하겠다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하던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정치 활동입니다. 제가 이 부분 분리해 드리고요.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많은 뭐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또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었죠. 신평 변호사 같은 멘토, 제가 알고 있기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만 명은 될 겁니다. 그 다음 신평 변호사가 정치 평론을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를 분명히 하고 저는 지금도 어떠한 당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기자 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금 바라고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제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 평론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면 뭐든지 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 또 기가 찬 것은 보수에 있던 사람이 진보로 전향하는 것을 방송에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게 또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치 평론이라고 하면 이런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멘토일 수 있느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을 뿐이다. 지금은 자유롭게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이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평 변호사는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의 그 전당대회 때 후원회장도 맡았다가 또 뭐 자신이 불필요하게 정치 평론을 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받을지도 모른다. 탄핵 이런 이야기는 정치 평론가가 자유로운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한 이야기도 정치 평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두 내려놓고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치에 대해서 변호사니까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게 지금 정치평론이 지금 갖고 있는 방송과 유튜브의 환경, 지금 뭐 사실은 참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함량 미달인 사람도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전제하고 신평 변호사의 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선거는 보수 중간 진보 3대 4대 3, 뭐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가 40%다. 최근 들어서 중도가 40% 아주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 대부분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보수 30%, 자기 지지층에 대한 구애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중간 진보, 이 분석은 뭐 일반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보수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다, 구애에? 아닙니다. 정통 보수가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는 법치, 상식, 그 정책을 내놓고 국정 방향을 글로 끌고 가면서 국민들의 그때그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지지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평의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심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게 네 번째라고 한다. 이게 상징적인 예다.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평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문시장 방문한 것이 지금 전남, 경남, 대구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것이 달콤한 늪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달콤함을 즐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였습니까?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 대구를 방문했고 대구에서 좀 자신감을 얻어간다 이런 말을 했겠느냐. 지금 달콤한 늪,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부산, 경남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국민의힘이 손만 벌리면 지지를 해주던 그런 대구, 경북이 아닙니다. 그런 TK가 아닙니다. 이 신평의 착각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해야 될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후보도 없다.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는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대구, 경북은 소외되느냐? 대구, 경북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지율이 굉장히 출렁입니다. 그 대구, 경북이 달콤한 늪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이 활짝 웃으니까 그 달콤함을 즐기기 위해서 간 것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그게 심평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심평 변호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 전조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와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지금 수도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의 정상회담, 69시간 근로시간, 또 뭐 아이를 3명 낳으면 군대 안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책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등 이런 좀 혼란이 있으면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신평 변호사가 선거를 얼마만큼 뭐 많이 들여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전략, 총선 전략을 이야기 지금 하는 것인데, 선거 진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선거 1년 남았습니다. 지금은 소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토끼를 챙길 때입니다. 지금은 중도 산토끼를 잡으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중도는
중도의 여론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중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토끼를 챙겨야 된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정통보수의 정책과 국정을 가지고 승부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중도로 진보로 향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심평은 또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어리석은가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총선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공천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국민들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5천만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이 모이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 직업군이 독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 없고 정치에 입문하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상황, 이재명의 민주당 고려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지금 검찰 출신이 많은 것, 언제나 이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별적으로 볼 문제다. 검사 출신들이 등용이 됐는데 많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지금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전체 국정에서 검찰 출신이 많아서 어그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줘야 한다. 공천에서 검사 출신을 수십 명 공천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사 옷을 벗고 공천을 받는 사람, 그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 그 숫자를 너무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인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그 부분을 선을 분명히 긋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나라의 키를 잡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국민이 차츰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다. 볼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명을 재촉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의 뭐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국민 가슴 속에 담긴 한과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정치 세력의 출현을 희망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실리적 장래와 어긋나더라도 태풍은 그 길을 택하리라고 본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포퓰리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일 감정, 뿌리 깊은 정서, 한, 민주당이 잘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한,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포퓰리즘. 그러면 보수 국민의힘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의 반일 정서, 뿌리 깊은 한을 뭐 몰라서 지금 일본과 정상회담을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그냥 의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내 존재감 좀 드러내고 쓸 기사 없을 때 기자들, 정치평론가들 쓴소리 하는 것,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내용도 없이 쓴소리 대충 하면 뭐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래 뭐 좀 새겨 듣겠습니다.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해온 것처럼 국민들의 정세를 잘 이해한답시고 반일 감정이나 불러일으키고 무책임하게 선전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통합의 시대 정신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법치가 가능할 때, 법치가 가능해졌을 때 통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통합 이야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나라의 장래와 어긋나더라도 태풍은 그 길을 택하리라고 본다. 나라의 장래, 국정 뭐 신경 쓰지 말고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정치꾼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모여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설법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그 설법이 잘 알아듣겠느냐, 또는 이 어떻게 오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좀 헤아려 가면서 듣는 사람들의 이 스타일, 성향을 좀 잘 알아서 부처님이 그런 설법을 한다. 부처님, 뭐 예수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는 시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상황, 또 그 내용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신평이 모두를 내려놓고 방송에 뭐 출연 좀 더 하려고 이런저런 정치 평론 한다면 제가 아예 이 신평의 말을 시간 들여가면서 이렇게 송은재 TV에 소개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하려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면서 또 과거에 몇 가지 자리도 차지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걸고 말을 하는 거라면 때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도 아니고 내용도 전혀 함량 미달입니다. 진평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신평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국정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신평은 이제 가벼운 그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방송용 정치 평론을 한다라고 전제하고 하든지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